길게 얘기해 주시면 더 음악 많이 틀려주니까 좋아요. 윤지영의 3호사이가 너무 좋아요. 89.1 KBS 콜 FM.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푸르지오에서 살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녀의 삶은 프리미엄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방송되고 있는 이력특선 앙콜. 오늘의 주인공은 스웨덴이 자랑하는 클래시컬 아트락의 최고봉 파린드 프로젝트의 음악 세계입니다. 영국의 H.H. 헤럴드, 네덜란드의 백그라운드 매거진, 프랑스의 아크모니 매거진, 이런 권위 있는 유러피언 크리틱들이 선정한 역대 프로그레시브의 10대 명반으로 킹 크림슨의 In the Court of the Crimson King과 함께 지금 보내드린 팔린 프로젝트의 94년도 데뷔 앨범 Gothic Impressions가 선정됐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이들의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첫 앨범으로 발표된 Gothic Impressions에서는 건반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인 파린드가 14민조의 대형 그룹으로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 밖에 맥허걸 콰이어 앙상블 합창단과 에릭 헬슈타트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카이파의 기타리스트 로이 네스톨트도 게스트로 참여를 해줬던 멋진 앨범입니다. 이 곡 중에서 오늘 첫 곡으로 The Iconoclast를 띄워드렸습니다.
데이브 브루벡과 키스 에머슨도 즐겨 연주했던 론도를 팔랜드 프로젝트의 95년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6년 세 번째 앨범 빌보에 담긴 목화적 분위기의 Song of the Dwarfs를 막달레나 베리의 보컬로 띄워드렸습니다. 일요특선 음악세계 앙코르 팔린 프로젝트의 음악세계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발린드 프로젝트의 명곡 중 하나 바로크 임프레션스 넘버 원을 97년도 네 번째 앨범 몬드스 인컴페르투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발린드의 음악 세계 속에는 바흐와 킹 크림슨이 있습니다. 해서 이들도 실황 공연 때는 꼭 킹 크림슨의 음악을 한 곡씩 연주하는데요. 오늘은 98년 전미순회 공연 캐나다 공연 실황 라이브 인 아메리카 두 장짜리 라이브 앨범 중에서 21st Century Schizoid Man을 골랐습니다.
그림슨의 작품 중에서 흉내내기도 힘든 곡인데요. 팔린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21st Century Schizoid Man. 드럼과 보컬을 담당한 니세 비엘펠트와 요케 람젤의 기타. 팔린드의 썰물 같은 건반 악기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팔린드 프로젝트의 음악 세계 일요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침 오수만님께서 베니 비디비치 다음에 들려드릴 2001년 여섯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파일랜드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앨범 타이틀곡 Benny Be The Bitsy. 자켓에는 3자가 써 있어서 혹 3집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 3자의 의미는 트리오로 녹음이 됐다는 뜻입니다. 뒷면을 보면 이제 세 멤버의 얼굴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파일랜드의 건반악기와 베이스, 니세 비엘펠트의 타악기, 막델라나 헤그베리의 스케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2001년 아이슬란드 실황 앨범 Live in Iceland가 이들의 통산 7번째 앨범으로 발표됐고요. 이 앨범에 담긴 애니 헤이슬럼을 방불케 하는 막델레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곁들여진 River of Tales를 골랐습니다. 언제나 음악 세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명곡들을 재조명하고 총정리해드리는 일요 특선 앙콜. 오늘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파린드 프로젝트의 멋진 곡들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이슬랜드 실황 공연 중에 River of Tales 끝으로 흐르고 있는 곡은 2004년 여덟 번째 앨범으로 발표된 반지의 제왕을 컨셉으로 한 앨범이죠. Dream Songs from Middle Earth의 파트 2를 띄워드렸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실,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우리 같이 축구를 볼까요? 그럴 줄 알고 TMB로 준비했어요. 아니 이게 뭐죠? TV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머 바보, KBS TMB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질러 월드컵도 모르나요? 아니 그게 뭐죠? 매일 보는 TV 중계. 제 남편처럼 정말 지루하잖아요. 연예인들의 끝내주는 입담과 함께라면 절대 지루할 틈이 없어요. 게다가 TMB에서는 선수 한 명 경기장 구석까지 다 보여줘요. 아니 그럼 당신의 마음도 볼 수 있나요? 됐어 김구라, 너무 몰입하지 마. 이거 예고잖아. 그래 그냥 질러 월드컵이나 보자고. We need another one. We got. 월드컵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UKBS에서 만나보십시오. 나 신구 해설위원인데 김구라 축구만 보냐? 야야야 몰입하지 말란 말이야. 어? 온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퍼질 수 있도록 KBS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푸르지오에서 살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녀의 삶은 프리미엄으로